5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층은 해볼만하고 그렇죠.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TV에서 보면 100세 가까이 사시는 장수 노인분들은 참 소박하게 조금만 드시는 그렇죠. 것 같아서 아, 소식이 장수의 비밀이구나 싶었는데 마냥 그렇지는 또 않나 봐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 네. 김승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평생 소식을 해서 몸에 뵌 분들이고요. 그 화면에도 마지막에 좀 나왔지만 그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요. 그때부터 일반적으로 소식을 시작하시면요. 그 대사율이 급격히 더 많이 줄고요. 그때부터 또 영양소 흡수가 유난히 떨어지는 시기인데다가 여기다 소식을 하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사실은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 연구 결과들 보면요. 65세 이상에서 어르신들한테 칼로리를 제한한 이제 그 시기를 조절해서 저체중이 됐을 때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체중 인한 면역 저하, 뭐 근력 저하, 뭐 허약한 이런 것 때문에 암이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수술하고 살이 좀 빠지니까 무릎은 안 아픈데 이 폐렴 같은 게 걸려서 알아누우실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체중도 너무 많아도 너무 낮아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은 사실 젊은 층 못지않게 이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칫 잘못된 소식으로 극단적인 이제 체중 감량을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노년층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을 해온 분이라면 몰라도 나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소식이라면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그리고 확실한 소식의 비법 알아볼게요. 2019 여름 소식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방법 첫 번째 이거예요. 가짜 허기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아니 허기면 배고픈 건데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 가짜 있고요. 사실 현대인들은 사실 대부분의 허기가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요. 주위에 너무 먹을 게 많고요. 네, 습관적으로 먹고 또 스트레스성으로 먹는 식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마음이 고파서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파서. 뭐 뷔페에 갔는데 이제 푸짐하게 먹었는데 디저트 코너가 꼭 있어요. 가면 여기까지 음식물이 들어갔는데도 입에서 당기죠. 네. 또 우리 고깃집에 가서 충분히 먹었는데 밥을 마무리 안 하면은 먹은 것 같지 않죠. 이럴 때 밥배 고기배가 따로 있고 빵배 밥배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의지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뇌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의 식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순간 넣어라 하는 그 쾌락 중추에서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신호를 속아서 가짜 허기에 속아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원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때는 너무 자책감이 들고 너무 기분이 나빠져요. 네. 이게 가짜라는 아주 중요한 그 감별 포인트인데 그리고 나서 또 자책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악순환이 이제 빠지는데 이게 점점 주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속아서 먹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먹으면 또 자책감 들고 또 먹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인데 사실은 잠을 못 자도 이런 가짜 오기가 몰려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그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6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6시간보다 이제 적게 자게 되면 그 막 먹고 싶어하는 그런 자극은 이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데 그렘린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해요. 잠을 너무 못 자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 숨에 좀 부족하실 때 많이 드신 거. 근데 수면을 좀 충분히 취하시게 되면요,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할 수 있어서 수면 시간은 좀 지키시는 게 좋겠고요. 실제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분들 4만 명 대상으로 좀 해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 밤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시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 있을 때 뭐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TV 보시면서 이제 뭐 막 드시잖아요. 그 열대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이제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특히 그 식욕을 좀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반응을 하려면 렙틴 수용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나이가 드시면 렙틴 수용체의 그 개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니까요. 똑같은 경우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드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식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